보면 이게 흔히 보면 막 산에서 그냥 막 땅 파서 막 자고 그러잖아. 누가 땅 파서 자요? 땅 파서 여기 땅 파서 다 자요. 왜냐면 땅이랑 꿀 파서 들어가서 잔다고? 땅 파서 자야죠. 너 낙하산 타봤어? 낙하산 타봤죠. 타봤어? 그러면 낙하산 타면 그 배지 주잖아. 그렇죠. 궁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궁서 배지 있어? 여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 그래. 광학. 어 맞네. 있네. 기본 광학 교육을 수련하면 좋은 거. 낙하산을 타면은 저걸 줘. 오. 맨 밑에 별 달린 건데. 요거는 이제 100회에서 타는 거. 저게 10번. 별 하나가 10번인가? 요게 4회. 기본 4회. 10번이지. 요게 별 하나가 이제 100회 이상. 우와. 그거 올라갈 때 군대가 잘리는 게 이제. 오. 100회를 대단하네요. 그러면 특전사로서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드라마틱한 재주가 있어. 드라마틱한 맞아. 거. 드라마틱한 기술. 젓가락 같은 걸로 탁 해가지고 영화에서 무성무기. 영화에서 보면 도끼 같은 거 던지고 밥 같은 거 던지고 그러니까 밥 먹다가 젓가락 같은 걸로 탁 던져가지고 막 꽂고 제압하고 그런 건 안 되지. 그런 건 아닌 거지. 그거는 영화에서만 형 나오는 거지. 영화에서만. 아, 젓가락 던지 그냥 뭐 일상으로 항상 뭐 밥 먹다가 뭐 군대에서 이렇게 밥 먹다가도 이렇게 하고 막 그래서. 아 진짜. 일상. 아니 이제는 헷갈려. 이게 진짠지 가짠지 뭐가 헷갈려. 아니 제기를 차버리니까. 그러니까 헷갈리네. 이게 제기를 차버리니까 이게 슬슬 신뢰가 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보고 싶어지는 거야. 아 근데 저렇게 거짓말 할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진짠가 봐요. 네, 그렇죠. 응, 거짓말 할 것 같지 진짜... 않아요. 네. 어? 할 수 있어? 그러면 제 젓가락 가지고 있으면 돼요. 형들은 형이 옆에 계시고 형은 이쪽 편에 오시고 위험하니까 우리가 먼저 이렇게... 야 우리가 한번 먼저 형 먼저 하시면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이거 쉽지 않아. 저도 군대 갔다 왔는데 근데 예. 못하겠어요? 그거 쉽지가 않을 텐데 이게 쉽지 않아. 오! 오! 아니 이거 어떻게 들어갔다 나왔어요 형님. 어떻게 잡아야 돼?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이렇게? 아 민석이 성공하고 싶은데 네, 저 욕망이 야! 될 것 같아 왠지. 아우! 아우! 아, 안 돼. 이게 이렇게 날아가기가 쉽지 않다니까? 그럼 오른 손잡이인데 일로 와서 아니 그냥 여기서 이렇게 던져. 이렇게? 전사는 되겠지. 쉽지 않을 텐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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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옆에 벽에. 뭐야 벽에? 오! 우와. 야 어떻게 벽에 꽂히지? 됐다. 됐다. 오, 왜 저기 맞지? 야, 벽에 꽂혀. 야, 벽을 뚫으면 어떡해? 야, 벽을 뚫으면 어떡해? 아, 야, 주인 아줌마, 너무 큰일 나. 아니, 이거는. 야, 벽을. 큰일 났다, 이거. 야, 벽을. 아, 뭐야. 뭐야, 이잖아. 야, 얘는. 야, 얘는. 벽을 지금. 야, 좋아. 야, 이걸로 뚫네. 와 이거 형 대박이야. 저거는 야 이 친구가 와 계속 먹고 있는 게 웃겨. 야 그래도 이렇게 좀 너 혼자 이렇게 독립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좀 편해 보여서 좋다. 너무 진짜 혼자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게 지금 이 정도면 저한테는 진짜 호텔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족은? 가족은 지금 혼자죠. 혼자. 형 동생 없고. 네 외동아들의. 외동아들의. 와, 이게 또 저렇게 혈절 단신이네. 누가 없네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네. 그렇죠. 형제도 없고. 예. 잘 돼야 되는데. 형은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셨어. 그래서 아버지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나도, 기억을 거의 못하죠. 4살이면. 그래서 나도 호르몬이 손에 네. 컸어. 내가 어렸을 때 부자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이유가 이제 어머님이 민속주점을 한 적이 있어. 민속주점. 옛날에 이제 파전도 팔고 막 팔고 막 동네. 근데 그때 어머님 혼자시니까 나 이제 꼬맹이고 뭐 초등학교 5학년 뭐 이럴 때니까
근데 이제 손님이 술 먹고 엄마한테 이제 행패 부리고 이제 막 그런 모습을 어린 나이에 본 거야. 아이고. 그걸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뭐 아저씨, 덩치 좋은 아저씨들이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 사람들이랑 막 싸우다가 넘어져가지고 깨진 소주병에 이 손을 이렇게 집다가 짚어가지고 이거 이만큼이 찢어진 거야. 아이고. 그 사람들한테 그 꼬맹이가 달려들어가지고 막 말리고 엄마 데리고 병원 가고 막 이런 어렸을 적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있는데 그때 내가 엄마 데리고 막 병원 뛰어가면서 속으로 부자가 내 꿈이었거든 그때 이제 내가 부자가 되겠다. 부자가 돼서 어머니 힘든 일 안 하시게. 부자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그냥 그때 막연하게 했던 거지. 아유 고생했네. 잘 돼야지.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잖아, 그치? 네. 언제 돌아가셨지? 2007년도. 맞아요, 형님. 7년 정도 투병하시다가 7년 정도 이렇게 사르시고, 이제 군대 22살 때 돌아가셨고. 그때가 군생활 몇 년째? 3년 차죠. 22살 때 갔으니까. 그때, 2007년도 하사 때. 훈련하는데 의사쌤 전화와서 지금 너무 위급하시다. 좀 와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양기봉 중령님 지휘관께 보고를 드리고 드리니까 그냥 훈련은 상관없다고 그냥 갔다 오라고 빨리 가라고. 왜냐면 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던 걸 아시니까 꼭 가는데. 어머님이 어디가 아프셔가지고 중환자실이셨어요? 암이신데 말기암이셔가지고. 아니 이미 이제 암을 발견하셨을 때가 말기죠. 4개월 정도에 발견을 해서 거의 뭐 몸에 전이가 많이 된 상태여서 많이 이제 사시면 진짜 뭐 7개월, 8개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선생님들께서 워낙 또 잘 봐주셨고 또 어머니가 왜냐면 그때 당시에 중학교 2학년 때니까 혼자 놔두고 가기가 좀 진짜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일을 악물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아이고. 7개월 사시면 좀 많이 사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7년을 사셨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서 자리를 잡고 그래도 직업 군인으로서 월급도 받고 뭐 이렇게 이제 혼자서 조금 잘 헤쳐나간다라는 걸 어머니께서 보시고 나니까 좀 마음이 놓이셨는지 이제 갑자기 악화되시고 하시다가 이제 병원 전화 받고 가는 길에 이제 대구쯤에서 전화 받고 이제 버스 안에서 돌아가신 거를 도착하기 전에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시는 마지막 모습도 못 뵙고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네. 그 어머니가 이제 중환자실에 계실 때 이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이 말씀이 느닷없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손을 이렇게 딱 잡으시면서 누워 계시고 손 엄마 왜 그래? 왜 엄마 죽으면 화장하지 말고 산소에 묻어주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이고. 이제 그냥 네 옆에 좀 있고 싶었었구나. 좀 네. 없어. 네 엄마는 화장을 하면 이 세상에서 그냥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하는 거. 지금도 그냥 그 생각만 하면 너무 진짜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냥 엄마의 바람이었던 거지 뭐.
그냥 널 놓치기 싫었던 거지 뭐. 그냥 어쨌든 근데 어머님이 보고 계신다 지금. 어? 진짜로. 야.